40여 명의 대원들로 구성된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동 장로님은 할렐루야 찬양지휘를 하신 지 올해로 20년째 되는 해로서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성가대원, 할렐루야 성가대원들께서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찬양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찬양 첫 곡은 내 영혼 주 안에 거하네인데 미국의 모세 호반의 곡으로 나는 주의 자녀, 여리고성 전투 등 은혜로운 찬양곡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작곡가입니다. 흑인 연가의 전통적인 정서가 느껴지는 무반주 합창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 내 영혼아 주 함께 계시니는 핀란디의 국민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디아를 합창한 곡으로 평곡한 곡입니다. 조국 핀란드가 스웨덴과 러시아의 오랜 지배에서 독립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멜로디로 표현하여 찬양곡으로 편곡한 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축해 내 영혼은 이거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귀익은 곡으로 성축하라는 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던짐으로 오직 주만을 성축할 것을 권하는 은혜로운 찬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 준비되었습니까? 네. 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법을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희가 무한 백성으로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두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요번 한 주일날 배례하고 고향교회에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 잘하셨죠? 네. 네, 너무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갑작스럽게 우리 첼로 맡으신 조혜리 집사님 평소에도 너무나 많이 묵묵하게 숨기고 계시는데 어제 집에서 넘어지시라고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오늘 연주할 형편도 아닌데 저렇게 끝까지 연주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두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 너무 각자 맡은 부서에서 수고 많이 하셔서 같이 저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위해서 축복송 여러분들께 같이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속 반주를 했어요. 우리 반주자님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마이크는 우리 김경영 목사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주교회 찬양축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2018년도 주소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 스테이지 중에서 성경으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 핵심 가치 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13 가지 중에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Kingdom Advanced라고 하는 이와 같이 이런 내용들 그 부분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찬양대 이전보다 이번에 훨씬 더 은혜하고 감동적인 찬양을 내세요. 뜨거운 박수를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에코를 나눠서 이렇게 설했는데 에코를 다음 주일날 잘할 수 있게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정민 선생 옛날에 생각납니다. 우리 이 선생 그 대학에 지나갈 때 하나님이 서울대에 밀어넣은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밀어넣은 걸 생각할까? 그때 한 10년 전쯤 고등학교 3학년 때 10년 됐어요. 10년 전쯤 됐는데 이때 됐습니다. 이 가을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고 하는 이때 수능고사 치기 전주일 그러니까 목요일 수능고사를 쳤으면 수능고사 치는 그 전주일날 그때 저 앞에 여기 뭡니까 날주 찬양단 했어요. 그래 저 엄마는 걱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마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때 우리 얼마나 이정민 학생이 우리 정민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찬양을 잘했는지 그때 제 생각으로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입학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밀어올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자본이 생긴 가운데 실력으로 얻게 되는 그때 우리 이정민 선생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미라클로 생각합니다. 서울대 음악과에 오늘 진정무대에 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